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금요일장부터 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카카오 쪽에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 소식이 나오면서 BBIG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 오랜만에 또 이 단어를 꺼내게 네. 되는데 분위기 한번 짚어볼까요? 분위기가 되게 지난주 후반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카카오부터 좀 달리기 시작하더니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역전을 안 당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같이 좀 가는 그런 양상이 나고 어제 장중에 일시적으로 한번 역전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나란히 이제 3, 4등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시총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제 미국에 금리가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성장주를 좀 짓눌렀던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해소되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인 인터넷 플랫폼 이쪽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성장을 의심하지 않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인터넷 플랫폼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특히 뭐 카카오의 질주가 뭐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배터리하고 바이오 게임 그러니까 BBIG 중에서 이 배터리나 바이오 게임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배터리도 한 번씩 올라가고 게임주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 어제는 사실 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인터넷 플랫폼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결국에 상승 행진에 동참을 못하고 조금은 좀 뒤처진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제 이 인터넷 플랫폼이 먼저 좀 치고 갔기 때문에 배터리 바이오 게임도 좀 약간은 이제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지금 사상 최고치 돌파. 종가 기준으로는 뭐 일단 뭐 거의 넘어선 상황이긴 하더라도 네. 장중 기준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이 넘어갈지 좀 초미의 좀 관심사긴 한데 당연히 배터리 바이오 게임 같은 이런 좀 부진했던 성장주들이 오늘 좀 치고 가야 한번 좀 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그루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강방천 S플러스 자산운용 네, 회장님이 네. 카카오를 그동안 좀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좀 얘기를 많이 하셨던데 부각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배터리 2021이라는 행사를 좀 주목했었는데 네. 배터리주 같은 경우도 금요일장에 뭐 삼성 SDI, LG화학 강한 양봉을 보여줬거든요. 배터리주의 변화 있을까요? 배터리주들은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이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가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밑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니까 배터리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해부터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악재들이 나왔잖아요. 뭐 자동차 OEM사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내재화를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죠. 왜냐하면 배터리 회사들이 자기만의 이제 고유한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 다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최근에 포드가 또 SK의 손을 잡으면서 내재화 이슈가 조금 이제 해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폭스바겐도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뭐 언젠간 생산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휴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약간은 가라앉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해 아마 연말경에 그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최근에 뭐 외국계 그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LG화학 주가 좀 많이 부러졌는데 네. 사실 뭐 이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빠졌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저는 충분히 반영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삼성 SDI가 그래도 뭐 지난주에 이제 그 삼성 SDI 사장이 미국 진출 검토 중이다라고 그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네. SDI가 그동안 미국에 지금 진출을 못했고 배터리 조립 공장만 있지 셀을 만드는 공장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언제 진출하나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우구심을 좀 해소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마저도 미국의 진출을 검토 중이라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젠5인가요?
그 이제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양극재에서 니켈이 왜 중요하냐면 니켈 비중이 높아져야 주행 거리가 늘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니켈이 비중이 많아지면 주행 거리가 600에서 700km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살 때 제일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게 이게 주행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걸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크실 텐데 네. 주행 거리가 500에서 600 나오면 이 전기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배터리를 우리나라 이 3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양산도 분명히 저는 호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이제 악재는 거의 다 선반영되고 좋은 뉴스들이 좀 반영될 시기니까 배터리는 한번 지금 뭐 급등한다가 아니라 서서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주에 놓여있던 악재가 선반영되고 해소된 측면, 그리고 또 긍정적인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뭐 이런 우리 배터리 제조 능력 같은 경우는 G7 정상회담 때 분위기를 통해서도 네. 각국 정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바이오주도 노리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좀 잠잠했던 네. 대형주들 움직임 속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셀트리온인데 레키로나주가 이 코로나 치료제로 과연 효능이 있는 것인가? 이상 결과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 보조적인 역할을 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상의 결과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상 2상보다 3상에서 중요한 게 그 임상 3상은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네. 되게 많아요. 그걸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이제 효능은 거의 입증이 되지 않았나. 이제 결국엔 언제 승인을 받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 시장 승인을 받아야 이게 매출액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어제 또 반응했던 게 너무 안 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주들이 네. 정말 장기간 소외받았거든요. 일부 뭐 신약 개발 회사들은 주가 반토막도 나고 정말 좀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어쨌든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셀트리온이 주가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어제 급등해주면서 바이오주들도 좀 조만간 훈풍이 더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게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 경쟁도 치열한데 점점 이제 환자 수가 준단 말이에요. 확진자 수가.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액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어제 미국의 MSD라는 그 한 회사가 지금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먹는 알약이에요. 알약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능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 뭔가 누구든 코로나 걸리면 옛날에 그 신종플루, 타미플루 먹으면 나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알약 먹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편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들한테는 또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심해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좀 리스크 요인도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저는 좀 강세 쪽으로 보고 있고 다만 헬스케어가 워낙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주력 제품 매출 잘 확인하시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 해외에서 나오게 되면서 뭐 치매 관련주라든지 뭐 암, 신약, 네. 또 줄기세포 치료제 쪽의 순환매,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세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 아까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 섹터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엎치락뒤치락 시가총액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주의 주요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카카오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네. 카카오가 워낙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88% 성장을 했고 네이버는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카카오가 몇 년 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업들을 많이 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좀 비용 부담이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았고 그때 네이버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게 그 사업들을 다 잘하면서 독점 플랫폼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찍히면 이익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네이버는 지금 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쿠팡하고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일본에서도 전자상거래 침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경쟁 때문에 마케팅비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결국에 이제 이 그 어떤 주가 차이를 좀 불러 일으켰는데 결국 내년도에는 또 바뀌거든요. 오히려 네이버가 비용이 줄면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올해까지는
카카오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좀 펼쳐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게임주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아직 주가 반응도 사실 대형주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IPO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크래프톤이 시장의 관심 받으면서 이 하반기에 대어로 떠오르는데 공모주 청약도 많이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의 여러 증권사의 중복 청약이 아직은 가능은 한데 예. 이게 이제 이번 달 20일 전에 회사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청서를 내야 돼요. 아.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19일까지만 내면 돼요. 근데 네. 20일부터 내는 거는 중복 청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에 관심이 큰 게 일단은 승인은 받았는데 20일 이전에 지금 신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SKIT는 승인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신고서를 내버렸어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한 달 후에 내는 경우도 있고 기업마다 달라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아마 저울질을 할 것 같은데 근데 19일, 20일 전에만 내면 엄청난 흥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대어인데다가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또 역대급 광풍이 그럼 일으킬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증시의 악재거든요. 예. 왜냐하면 SKIT 그때 공모청약할 때 증시가 좀 안 좋았어요. 이 자금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크래프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네. 20일 전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모주는 또 흥행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기업 가치가 20에서 30조 원 평가받는데 엔소프트가 시가총액 18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소프트가 또 저렴해 보이는 효과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크래프톤의 상장은 또 게임주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BIG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배터리주 향방이 주목되는 시점에서 배터리 장비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15% 고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테크입니다. 배터리는 이 생산 공정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극판, 조립, 화성 공정으로 나뉩니다. 코인테크는 이 극판과 조립, 즉 전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인데요. LG화학과 삼성 SI 등의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체 탑 머티리얼을 인수하면서 이제는 토탈 솔루션 업체로 레벨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코인테크 주가 추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공정 관련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에이프로입니다. 에이프로는 에즈 에너지 솔루션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배터리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 장비는 이 충방 전기인데요. 이 활성화 공정, 배터리는 활성화 공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프로의 충방 전기는 필수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에즈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자죠. 얼티엄 사이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앞으로 영업이익은 올 한 해 지난해보다 386% 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다소 부침을 겪고 있긴 하지만 장비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기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터리 제조 공정 단계를 3단계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기술은 모든 공정을 유일하게 턴키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폭스바겐의 협력사로 정식 등록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배터리 업체들은 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업체로부터 턴키로 공급받아야 하는 니즈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나기술의 강점이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터리 검사 장비와 UTG 디스플레이라는 신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하나금융 투자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과 함께 목표 주가로는 9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배터리 장비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시장의 BBIG가 컴백하자 다시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러 나온 걸까요? 단순한 순환매일까요? 일단 저는 좀 당분간 주도하지 않을까. 일단 이제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서 나스닥이 또 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게 단지 그냥 순환매로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인플레 리스크가 정말 컸는데 이걸 시장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물가 상승이라도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이건 일시적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5% 물가 상승은 굉장히 큰 건데 그걸 그냥 시장 이제 일시적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달에 7월에 또 물가지수가 발표될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성장주가 좀 이제 좀 약간 안도랠리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눌렀던 게 꼭 이 기업들이 못 나서가 아니라 많이 올랐는데 가격 부담이 있는 데다가 금리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해소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한 달간에 좀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좀 접근을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에 지금 인터넷 플랫폼을 들어가긴 좀 부담되잖아요.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뭐 여전히 예측하기 좀 쉽지가 않고, 물론 바이오 쪽에서도 뭐 헬스케어 쪽은 좀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좀 소외받고 있는 거는 역시 BBIG 중에서는 2차 전지하고 게임주가 그래도 좀 접근하긴 좋은 것 같고, 2차 전지도 충분히 좀 눌려 있고, 게임주도 이제 하반기 신작 모멘텀들이 있는데 네. 그게 당장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들이 되게 눌려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는 그 2차 전지 게임주 중심으로 한번 계속해서 비중 늘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BBIG 가운데 탑픽 관심 종목 꼽아 볼까요? 네, 저는 그 NC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좀 부진하고, 올해 뭐 상반기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뭐 아이템 문제도 좀 있었고, 정부 규제 이슈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니지 M이 매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이제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작 기대감이 남아 있고, 리니지 M 4주년 업데이트가 이제 조만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매출액이 점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온 2 같은 그 신작 게임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계속 신작 스케줄이 이어지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어쨌든 악재는 다 반영되고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 뭐 게임이라는 건 신작이거든요, 사실 모멘텀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부터 좀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정말 그 중독성으로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 NC소프트 하반기의 신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할 때 잘 진입해보자는 의견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